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조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1일에서 11월 17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저희 타로 뉴스에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제가 타로 카드를 뽑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복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자, 지금부터 11월 10일에서 11월 17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뽑을 건데, 점성 운세는 제가 11월 10일부터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자, 이 기간에 지금 가장 특징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12월에 만월이에요, 만월. 우리가 11월 12일에 만월이 이루어지는데, 그날은 보름달이 두둥실 뜨는 날이죠. 자, 그래서 그날이 어디에서 보름달이 뜨느냐 하면 황소자리에서 보름달이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황소자리는 가장 금전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잘 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몸으로 행복하고, 이런 것을 상징하는 별자리가 황소자리인데, 거기에, 지금 만월이 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때, 그런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난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고, 그렇게 물질적이지 않은데, 11월 12일이 되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물질적이게 되지 않게 그날 달에게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 같이 잘 되는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물질적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12월 12일 날 달님에게 감사기도, 항상 감사기도를 달님들은 좋아하죠. 신월의 달님도 좋아하시고 만월의 달님도 좋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황소 자리들, 황소를 어센던트로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전부 다 좋겠죠. 자,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기도 하면 좋고, 자, 달은, 보름달은 달빛이 꽉 차면서 쬐게 되죠. 그래서 11월 12일 날부터, 11월 11일 날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달빛을 쬐면 굉장히 좋겠죠. 한 3일 전부터 달빛을 모두 흡수한다 생각하시고, 달에게 감사 에너지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주 보내기를 바라면서 제가 별자리별로 타로 카드 양자리부터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양자리의 총운은 자, 보이시죠? 양자리의 총운은 돈 8개를 열심히 사람이 만들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돈을 만들기 위해서, 자, 돈이라는 것은, 펜타클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다, 수련한다. 자, 그래서 바쁘다. 요런 카드로 이번 주에 에너지 카드가 양자리들에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바쁘고 돈 벌고 노력하고, 자, 그런 한 주일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칼이 떴죠. 자,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뭔가 결심을 하거나 이루어지거나 내지는 돈이 나온다, 투자하자, 그리고 이루어진다 등 칼을 들어서 판단하는 일과 이번 주에 관련성이 깊다, 금전운에서. 그래서 어쩌면 확연하게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장의 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요게, 말과,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돈을 들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니까, 직장적인 면에서 약간 정지된 듯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뭔지 결론이 잘 없고 이상하게 조금 뜨뜻미지근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자, 그런 한 주로 이번 주가 흘러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직장의 운에서는 우리 양자리들이 조금 답답하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돈을 들고 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 조금 답답함을 견뎌야 되는 직장운이다. 근데 열심히 아마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좀 답답할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자, 연애운에서는 요거 보세요. 남자가 막대기 들고 막 고민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내 연인, 내 사랑하는 대상,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서 내가 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힘들고 조금 되다 힘들어 하면서 내 사랑이나 내 연인을 지키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연애는 좀 되다. 남자분이 조금 힘들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건강의 면에서도 보게 되면 약간 이거는 컵세 개가 있고 컵한 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컵세 개와 컵한 개가 있는데 컵세개 쳐다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우울감, 마음이 활달하지 못하고 약간 우울한 생각이 드는 어떤 건강운이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밝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 8개의 어떤 돈이 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직업운에서 조금 더디 된다, 좀 답답하다. 자, 그런 운이 보이는 우리 양자리들의 한 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소자리. 자, 황소 자리는 제가 예쁘고 아름다운 카드들, 좋은 걸 많이 뽑았어요. 자, 황소 자리는 보게 되면 컵 10개가 떴죠. 자,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아기랑 아이랑 이렇게 행복해하는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의 행복, 감정의 만족, 그리고 다 같이 식구끼리 행복해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황소 자리들은 감정적인 만족이 있는 한 주다. 그래서 좋다. 다들 행복해한다. 자, 감정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모든 부분이 만족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그 채워지죠. 자, 그러니까 감정적인 만족이 있는 한 주다. 좋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소도 6이거든요. 자, 그러면 남자가 배 타고 뭘 저어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 변화, 변동, 이동. 그래서 돈이 나온다는 것, 어떤 변화가 온다는 것, 그 변화가 확실하게 올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카드는 6개월 정도로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을 소요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의 면에서 휠 오브 폴튼이 떴죠.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 중에서 혹시나, 취업, 취직, 내지는 시험, 직업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우리가 좋은 카드가 나왔죠. 컵 10개. 자, 그러면 이 카드도 지금 굉장히 긍정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황소자리 분들 이번 주에 뭐 좋다? 직업은 좋다. 운명이 수리바뀝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취업이 되신 분들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게 되면 더욱더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는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그 사랑의 면에서는 킹컵은 이게 남자의 이중성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컵은 하나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 이 남자는 무리에 있는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술을 좋아하고 약간의 이중성을 가진 사람의 어떤 카드다. 여성분들 아시겠죠?
황수자리 여성분들 중에서 혹시나 솔로로 홀로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새로운 인연으로 오는 사람이면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완즉육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근데 막대기가 이렇게 많으니까 너무나 에너지의 과도함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에너지를 채워가면서 열심히 하자.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컵 10개가 뜻이니까 우리 황수자리 분들 이번 주 감정적인 만족이 있으면서 상당히 좋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자, 이상하게, 쌍둥이 자리 분들, 이번 주에 지금 이거 보세요. 나인컵이죠? 자, 그러면, 감정의 잔을 상징하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유니에서는 컵 9개가 되면서 상인의 카드면서, 장사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다. 자, 그래서 영업적인 성과, 그리고 감정이 9개니까, 감정적인 만족,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내면적인 면에서 약간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컵 9개가 떴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만족이나 내지는, 좋은 상황이다. 하지만 그 속에 약간 내면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금전운이죠. 금전운에서는 요게 컵 3개가 뜻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금전운 좋겠죠. 3명이서 여자들과 관계되면서 3명이 건배하는 상황에 어떤 금전운 좋다. 금전운 결과운 좋다. 이번 주.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대비리예요.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는 끊을 수 없고 얽혀가야 하고 사장님이 나를 부려먹고 부장님이 나를 부려먹고 이 사람이 뭔가 나를 엄청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데빌 카드는 노동의 고가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쌍둥이 자리 분들 묶여야 하는 답답함, 나올 수 없음, 그리고 몸으로 노동해야 되는 일이 많은 그런 직업운이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애정운에서는 페이지 컵이니까 누군가 새로운 끌림이 나에게 와서 잔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썩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유니에서는 그 페이지는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어떤, 감정의 잔이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지 프랙티스, 건강운에 보게 되면 여사제 카드가 뜨겠는데요. 이 카드는, 약간 우울함,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이 많은, 또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자들의 어떤 자궁이라든지 그쪽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는 하이지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영감, 그리고 우울감, 이런 거 상징하면서 너무 생각이 깊음까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화시켜서 사는 게 건강한 거겠죠. 쌍둥이 자리 분들은 너무나 생각이 많습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자, 그러니까, 좀 생각을 단순화시킵시다. 지금 수성이 역행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총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감정의 잔이 9개가 떴기 때문에 좋다. 하지만 조금의 고통은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다음에 개자리가 되죠. 제가 개자리들 이상한 것만 뽑았어요. 자, 개자리들은 보세요. 나인 소드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들이 어떤 상태냐면, 잠못 든다, 걱정 많다, 어떡하노, 요런 어떤 마음이 드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이 칼은 허공을 지나가는 칼이잖아요. 자,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되는데, 걱정을 사서 많이 할 수도 있다.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인 칼 요게 그칼 아홉 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계좌리 여러분들 이번 주에 약간 에너지 자체가 잠못 들고 고민을 좀 많이 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두 쪽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지 아니면 하나 더 확정해 볼까 요렇게 하면서 고민하는 카드다. 자, 그런데 이 카드는 아직은 분명하게 다른 걸로서 확장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고민만 하고 있자. 가능성을 두고 있자. 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투자하면 안 된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펜타클 9니까, 내가 행금만큼 성과가 안 나와. 이게 왠지 거지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고, 몸도 되고 막 힘든데 내가 일한 것만큼 이상하게 성과가 안 나오면서 아이씨 이런 생각이 드는 한 주일일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랑의 면에서는 남자가 이 여자가 뭔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 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거나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나 뭔가 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거나 나의 생각을 하고 있거나 자, 그런 카드가 보입니다. 자, 마음이 조금 쓰이거든. 한번 연락을 주시고, 마음이 안 쓰이거든. 조금 기다리라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누군가 내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자, 금전적, 요, 건강의 면에서는 나인 펜타클이죠. 그래서 여자가 돈을 막 싸들고 이 바구니 안에도 집어넣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화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건강의 면에서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만족을 하나, 이상한 정신적인 면에서는 약간은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건강운으로 보인다. 윤희에서는 사실은 모든 게 만족스러우나 약간은 외로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서는 괜찮은데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어떤 한 주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좀 잠을 못 자는 확률이 있으니까, 우리 계좌리 분들, 이번 주에, 잠자리의 환경을 좀 편하게 하시는 게, 우리 계좌리 분들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좌리 다음에 사자자리. 자, 계좌리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등장했네요. 여기 두 개. 자, 총운으로 봤을 때, 사다자리죠. 자, 총운으로 봤을 때, 네 개의 돈을 안고 남자가 생각하고 있죠. 자,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한 주다. 아끼려고 노력하는 한 주다. 자, 그래서,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집착한다. 그리고 아낀다. 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약간 이슈를 가진다. 자, 그런 한 주가 이번 주 사자자리 분들에게는 들어왔어요. 어쩌면 조금 아낄 필요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말 타고 달리고 있죠. 그러면 생각하는 그대로 혹시나 금전운에 대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된다. 자, 근데 성과물이 아직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 그대로 해서 쭉 밀고 나가면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행맨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번 주 사자자리 분들 약간 고통이야. 직업적인 면에서. 쭉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못 나온다는 거지. 자, 그리고 약간 고통스럽다는 거지. 그리고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 한 주다. 이번 주 사자자리 분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썩 편하지 않다. 뭔가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의 면에서는 페이지 완저죠. 그러면 새로운 끌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약간 호기심이라든지 끌림이 있는 어떤 연애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한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건강운에서는 염려는 없는데 여기 요 아기 카드죠. 그러면은 우리 혹시나 사자자들 분들 중에서 아기를 가지고자 하시는 분들 임신 가능하죠. 꼬마 아기가 있죠. 임신 가능하다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크게 다른 쪽으로는 염려는 없다. 혹시나 기력이 좀 딸리면 건강 요 맛있는 거 있잖아요. 뭐 채소나 과일이나 즙이나 자, 그런 쪽으로 해서 건강 보충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자자리 분들 총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돈네 개가 뜨으니까 돈네개 들고 고민하고 있다. 지키려고 하고 있다. 돈에 대해서 비밀에 관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죠. 오늘 이상한 페이지를 제가 많이 뽑습니다. 자, 페이지를 많이 뽑기 때문에 이상한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청운으로 봤을 때 우리 처녀자리 분들은 눈 가리고 칼에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 처녀자리 분들이 이번 주에가 뭔가 답답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에너지냐면 묵묵히 그냥 가야 돼. 묵묵히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 천사리 분들은 천사리들이 지금 수성이 역행하고 있어서 저도 약간 지금 약간 좀 기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뭔가 약간 붕떠 있는 듯한 기분이 저도 조금씩 들거든요. 그래서 천사리 분들도 지금 수성의 역행 현상에 있죠. 우리 그 쌍둥이하고 처녀들이 수성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자리 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개의 칼이 둘러싸여 있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 나에게 답답함을 주는 한 주일 것이다. 어쩌면은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뭔가도 있을 수도 있다. 이번 주에.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금전에서는 남자가 말 들고 잔을 들고 오는데 이상한 남자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앞으로 안 쳐다보고 뒤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꿍꿍이 속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전의 제안 썩 좋은 것은 아니니까 물음표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 자, 말도 고개를 돌렸네요. 그래서 금전적인 제안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직업운에서는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직업적 환경에서 뭔가 썩 좋지 않은 어떤 게 때문에 내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칼을 들고 있는 언니가 저스티스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처녀자리들은 직업적인 면에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보자 라는 카드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애정운에서는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 애정의 호기심을 가진 면에서 저 사람과 실제로 사귀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기반으로 한 어떤 애정운이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만나볼까? 실제로 한번 사귀어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어떤 새로운 설레임에 대해서 들어온 페이지에 관한 어떤 사항이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 투소드가 뜨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도 연결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사리 분들 중에서 지금 건강에 대해서 혹시나 싶으신 분들은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조합은 아니죠. 자,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조금 체크하고 신경을 쓰자라고 그런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처녀자리 분들은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 답답함, 내가 웃긴 듯이 가야 하는 그런 한 주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자리. 전칭자리. 이게 전칭자리잖아요. 자, 이제 자, 전칭자리 여러분들께 전칭자리 설명드릴게요. 자, 자꾸만 칼을 뽑습니다. 아이, 진짜. 칼 뽑기 싫은데 칼이 자꾸 뽑히네요. 메이저는 별로 안 나오고. 자, 파이브 소드거든요. 이 지금 자기가 칼 다섯 개 안고 이상하게 지 혼자 막 좋아하고 있어. 얘는 지금 얘는 토라졌는데 얘는 자기 혼자 막 좋아하고 있는 카드가 떴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천칭자리의 운세는 이 총운으로 뜬 카드는 뭐냐면 이긴 것 같으나 약간 좀 찝찝하다는 느낌이 드는 뭔가 그런 한 주다. 자, 그래서 이진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긴 것이 이긴 것도 이긴 것이 아닌 지고 나서 마음이 싸한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한 주다. 자, 그래서 얘는 행복해 보이는데 이겨서 행복해 보이죠. 얘는 혹시 슬퍼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전칭자리 분들. 자, 그래서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 카드는. 자, 그 다음에, 세븐 소드죠. 칼 일곱 개인데 두 개를 두고 떠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요 전칭자리 분들 중에서 이번 주 금전운은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 세세한 것을 단속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일곱 개의 어떤 돈을 들고, 가방을 들고 여자가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어쩌면 이번 주에 뭔가 처리를 해야 하거나 마감을 해야 될그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체크해 본 다음에 이번 주에 처리할 것은 처리하자. 자, 그런 카드가 이번에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이 지금 굉장히 이 사람이 곤란해하고 있죠. 뭐라 뭐라고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다섯 명이서 경쟁하는 상황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다섯 명의 경쟁자가 등장하였다는 카드도 됩니다. 그리고 연애 면에서 조금 시끄럽고 구설이 있고, 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말이 많은 어떤, 연애운이다. 썩 좋은 건 아니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크게 염려는 없고 전문가의 어떤 진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펜타클 3니까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으신데, 혹시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에 그 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우리 천칭자리 분들 이번 주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긴 것이 이긴 것도 아니다. 진 것이 마음이 싸하다. 자, 그런 카드가 이번 주에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자, 정갈자리가 이번 주에 자, 템퍼런스 카드가 떴죠. 자, 그러니까 이 카드는 주변 사람과 소통하라, 대화하라, 주변 사람과 마음을 나누라, 너의 말을 표현하라. 그래서 주변 사람과 많이 만나게 되면 아주 긍정적인 한 주다. 그리고 소통하라. 그리고 먼 곳과도 연락하면 좋고, 해외와도 연락하면 좋고, SNS 활동을 더욱 많이 하면 좋다. 왜? 잔을 썩고 있죠. 자,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라, 소통하라, 그 사람들과 만나서 마음을 전하라는 카드가 이번 주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헐미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고민이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자, 그래서 썩 좋지 않은 이번 주 금전운입니다. 정갈자리 분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직업적인 면에서는 킹환지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면서 성과를 이룬다. 만약에 남성분들 같으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나이트 환즈네요. 직업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열정을 가지고 어디든지 내가 잘은 모르지만 열심히 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한 주다. 자, 그리고 어떤 거냐면
약간 이말 타고 달리고 있죠. 그럼 이동수, 변동수, 멀리 갈수 있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예 면에서는 재회운이에요. 저지먼트죠. 그래서 재회, 다시 만남, 그리고 합쳐지는 거, 옛날 사람이 아니고 이전 사람의 어떤 소식이 오는 거, 자, 그게 연예운에서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퀸 오브 컵이거든요. 그럼 여자가 컵을 쳐다보면서 뭔가 골똘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 많다, 고민이 많다, 우울하다. 그런 카드예요. 자,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는 우울함을 조금 경계하자. 그렇게 되고 어쨌든 총운에서는 템퍼런스 카드니까 소통하라.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라. 감정을 나누라. 자, 그런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가 되죠. 자, 사수자리 총운으로 보면, 자, 킹 펜타클이죠. 그럼 돈이 많으니까, 자, 돈이 많이 버는 카드니까,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풍족함을 말해주는 카드다. 그래서 좋다. 금전적인 성과가 있는 한 주다. 그게 좋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살면 아주 금전적인 결과가 좋은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텐 오브 완즈죠. 금전적인 면에서. 자, 금전이 좋다 하고 텐 오브 완즈가 떴기 때문에, 자, 몸으로 움직여서, 자신의 일을 통해서 금전운을 이루는 거는 상당히 성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열심히 노력하시게 되면 많은 돈을 어쩌면 벌 수도 있다. 근데 몸이 좀 힘들어요. 텐 오브 완즈니까 몸이 좀 힘들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성과물을 기다리는 한 주다. 이번 주가. 그래서 막대기 세 개의 어떤 여자가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한 주다. 근데 그 결과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여기 무지개가 떠 있죠. 여기 뒤에 보게 되면.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는 한 주다. 이번 주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남자가 굉장히 고집부리는 한 주죠. 그래서 왕의 권위를 보이면서 고집을 부리는 연애운이 떴다. 그래서 고집을 꺾지가 않으니까 우리 사수자리 분들 중에서 맞춰줘야 될 사람은 좀 맞춰주면 됩니다. 왕카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건강의 면에서는 나쁜 거 없어요. 없는데, 세븐 오브 컵은 이거에 대한 막연한 상상, 공상,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이 카드가 뜹니다. 그래서 사주자리 총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왕의 카드가 뜨기 때문에 이번 주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자, 염소자리는 텐 오브 펜타클이죠. 그러면은 돈이 엄청 많으니까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데 이상하게 금전적인 면에서 타워가 떴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텐 오브 펜타클은 그래서 금전의 면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한 주입니다. 자, 그런데 금전운에서 타워가 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화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투자는 우선 하시면 안 되고 뭔가 나온다는 거안 나올 수 있고 내가 생각하던 방향성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성으로 갈수 있다. 염소자리 분들. 자,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식스 오브 완즈죠. 그럼 이건 승리하였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가 잘했다. 네가 왕이다. 네가 당선된다. 네가 최고 5위를 차지한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데, 근데 요 주위에 사람이 많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업적인 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나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이 우리가 이룬 거니까 다 같이 축하하자. 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면 직업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돈 9개 들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돈 9개 들고 약간 조용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연애 면에서는 이번 주에 우리 염소 자리분들 조금 조용한 한 주다. 그녀가 조용히 있다. 그리고 뭔가 생각이 좀 많다. 자, 그렇게 보이는 어떤 한 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러브 카드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주예요. 사람들과 만나면서 행복감에 빠지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 텐 오브 펜타클이니까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좋은 성과가 있는 한 주인데, 약간 이게 진짜 금전의 면에서 타워가 떴으니까 요거 자 조금 주의하면서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물병 자리. 자, 물병 자리는 총운으로 봤을 때 나인 오브 완즈가 뜻이니까 뭐냐면 이번 주 일이 많고 조금 힘들어 할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내 일을 밀고 나가자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많고 힘들지만 이번 주 내가 책임질 것을 끝까지 책임지서 가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힘들어 보여요. 우리 물병자리 분들, 구독자들 많으시잖아요. 자, 힘내세요. 어쨌든 이번 주에 내가 가지고 갈 것에 대해서 우겨서 열심히 끝까지 해봐야 되는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 자, 데빌 카드가 떴거든요. 그럼 우리, 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면에서 어떠냐면, 묶여서 잘안 나온다. 그래서 돈이 잘안 나와.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 주 나오는 돈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안 팔리고 안 나가고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왜? 묶여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어떤 금전적인 답답함이 있는 한 주다. 좀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업운으로 봤을 땐 좋은 성과물 있죠. 쓰리컵이니까 직업운으로 보게 되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 직업은 서로 교환하면서 감정의 교류, 좋은 어떤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 자, 연애면에서 또 에이스 펜타클이 떴어요. 연애면에서 에이스 펜타클은 결혼할까요? 자, 우리 살아볼까요? 그리고 현실로 나아가 볼까요? 해서 긍정적인 어떤 연애운을 쓰는 한 주다. 그래서 청혼도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건강의 면에서는 페이지 소드가 떴기 때문에 어떻다? 예민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공상에 나래를 편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 가을이니까 우리가 스산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다른 쪽으로 생각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어쨌든 나인 오브 완즈니까 이번 주에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 많다.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일이 또한 많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자리 여러분들 보세요. 칼 10개 맞았어요. 자, 칼 10개 맞고 남자가 쓰러졌죠. 그럼 죽냐?
죽는 거 아닙니다. 자, 10개를 맞았으니까 끝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물고기자리 여러분들이 뭔가 끝냄과 마감이 아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썩안 좋은 구조죠. 그래서 뭔가 끝냄과 마감이 있으면서 끝낸다. 확실히 뭔가 끝낼 것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도 조금 유의해야 될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어쨌든 자, 뭔가 죽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조금 유의하자. 그리고 뭔가 끝과 마감, 확실한 끝이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7가지 궁리가 있는 거예요. 궁리가 있는 거고, 거기에 바쁜 거야. 아이디어도 많고, 그리고 남의 일도 대신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 금전운에서, 이거는 근데 완주기 때문에 완전한 성과물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뭔가, 바쁘고 조금 힘든 이번 주에 어떤 금전입니다. 좀 바쁘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진정. 내가 이거를 해야만 할까라는 어떤 두 가지 천칭을 들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한 주다. 그래서 진정. 내가 이걸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가치를 생각하는 어떤 한 주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다음에 연애 면에서 이번에 칼 맞았어요. 심장이 칼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좋은 조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애 면에서 어쩌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물고기자리 분들 너무 마음 아프지 않게 마음의 방패를 세우세요. 자, 그 다음에 킹 오브 컵은 건강적인 면에서는 컵이 떴기 때문에 다분히 감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술을 좀 많이 마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속상하면. 자, 그래도 어쨌든 건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총운의 수를 봤을 때는 끝이 있다. 연애운에서는 마음이 좀 아플 수 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게더 유익한가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11월 11일에서 17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주간 운세를 뽑아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간 운세는 우리가 빨리 지나가죠. 그런 게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거는 좀안 좋은 거는 조심하고 좋은 거는 더욱더 시너지를 올려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많은 행운이 있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